동해남부선 복선 철로를 따라 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광역전철이 내년 하반기 드디어 개통됩니다. 이 동해남부선은 북한 두만강과 나아가 유라시아를 연결하게 될 동해선의 일부분인데요. 문제는 부산 부전에서 출발한 부울 광역전철의 종착역이 이렇게 태화강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정치권도 끊임없이 송정역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역이 중구와 동구, 북구에 있는 유일한 역사로 반경 10km 이내에 울산 시민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통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송정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윤호 기자입니다. 대합실과 매표소가 들어설 역사가 윤곽을 드러냈고 100대를 수용할 주차장 공사도 한창입니다. 내년 9월 플랫폼 아래 4개 선로가 깔리면 그 위로 전기로 가는 열차가 오갑니다. 하지만 규모는 간이역 수준입니다. 송정역의 역사와 플랫폼은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가 오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철도 연장에 대비해 이렇게 확장 부지를 남겨놨습니다. 부전에서 태화강역까지는 광역철도, 다시 말해 최대 시속 120km, 평균 60km의 지하철 개념의 전동차가 오갑니다. 태화강역에서 송정역을 지나 신경주와 포항 위로는 중고속 일반 전기 열차가 지나갑니다. 속도는 더 빠르지만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 도시철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대의 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송정역 반경 10km 안의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송정역 지금 신도시로 이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갠전철이 들어왔고 더 활성화돼서 여기도 많이 발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은 경제성이 낮고 광역철도 연장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4년 전 용역보다 예측 수요가 1,500명 이상 더 늘었고 울산 이용객의 70%가 송정역 구간을 이용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다음 달 중순 사업 여부가 확정되는 트램과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연계를 위해서라도 송정역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시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전까지는 불과 1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